네, 안녕하세요. 호프메이커스입니다. 3D 프린터로 지금 임무부 로봇 만들기 31번째, 네, 전체 외형만 만드는 31번째 시간. 지금 여기는 이제 다리 여기 윗부분, 다리 부분. 이제 얘가 조립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얘네들은 뭐 모터가 이렇게 구동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형태만 이렇게 만들고, 중간에 이제 딱서 있을 수 있게 볼트 어떤 중심축 같은 걸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외형 형태만 이렇게 쑥 쌓아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3D 프린터 출력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인데, 얘가 지금 이 연결 조인트 부분하고, 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맞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서포트 같은 게 쌓여가다 보면은 이 밑부분이 약간 이렇게 처져서 이게 이제 잘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 밑부분을 이런 줄이나 쇠, 사포 같은 걸로 싹 갈아가지고 정원이 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끼워서 몇번 계속 한 100번 정도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필라멘트가 서로 녹는다 그래야 되나요? 네, 계속 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또 너무 또 이런 사포 가지고 너무 갈아가지고 이게 헐렁헐렁하게 되면은 뭐 이게 움직이고 너무 헐렁헐렁하게 되겠죠. 끼워가지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얘네들은 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냥 좀 타이트하게 딱딱 끼우면은 이렇게 이런 고무망치, 쇠망치로 하게 되면 때리다 보면은 이 쇠가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 깨버릴 수 있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무망치, 이런 소프트한 소재로 되어 있는 걸로 살살, 정말 필요해서 되도록이면 그냥 딱딱 맞아야 되겠지만은 정말 조금 이렇게 싹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고무망치 있는 쪽, 고무망치, 망치가 이 고무망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고무망치로 살짝 때려주면은 약간 충격 흡수가 되면서 조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서리 부분들, 이렇게 끼워지는 모서리 부분들을 이렇게 목깎이를, 툴을 사용해서 목깎이를 딱한 다음에 끼워줘야 되는 거죠. 기본인 것 같아요. 이런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게, 목깎이 부분을 다듬어 주는 게, 뭐 굳이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약간 모서리 부분을 살짝 다듬어 주는 게 모양이 예쁘다. 네, 모양이 조립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모양이 예쁘다. 이렇게 싹 깔아주는 게. 아, 그리고 제가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사이즈. 이게 지금 얘가 왼쪽인데, 이게 왼쪽 다리, 이게 오른쪽 다리인데, 이 왼쪽 다리 밑을 이거를 두 개를 출력한 거예요. 이렇게 두개 출력하면 안 맞겠죠.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트를, 얘는 레프트가 지금 두 개가 출력돼서 이걸 못 쓰는 거고, 이걸 하나 더 출력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출력할 때도, 거기에다가 이제 라이트인지, 레프트인지, 똑같은데, 이름은 똑같은데, 뒤에다가 이제 얘가 라이트냐, 레프트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잘 파악을 해서 해가면 되죠. 이렇게 조립 도면 보면, 지금 제가 요걸 지금 이렇게 조립을 한 건데, 뭐 간단하게 조립한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씽 중심 축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진 않았지만은.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3D 파일 출력
이름들이 다 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조립을 하다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왜 안 맞지 하다 보면 찾아보면은, 이게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거나, 오른쪽을 두 개를 했거나, 뭐 왼쪽을 두 개를 했거나,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되겠죠.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조립하고, 다음에 또 계속 출력이 되면, 요 밑부분을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조립하는 거는 이 바로 뒤편 영상으로 해서 그냥 말 없이 작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아주 인모브 로봇 만들기 설명서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설명.
하고.